자, 일단은 블로우 드라이 돼 있으면 커트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근데 장점은 아까 뭐라 그랬어? 층의 느낌을 정확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했지. 자, 똑같아. 커트는 똑같이 반반 진행할 건데, 자, 어떻게 이런 일반 레이어드 컷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자. 일단은 난 라인의 길이는 지금 이 느낌 최대한 좀 살리고 싶거든. 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 나누고 앞으로 뺀다. 자, 그럼 반반 자르겠지. 자, 아까 우리가 약간 좀 완만한 느낌의 다이건을 썼다면 이번엔 좀 급격하게 쓰면 돼. 왜? 왜까? 자, 앞으로 뺐을 때 라인이 무게감이 있어야 돼. 좀 가벼운 느낌이어야 돼. 좀 라인 가벼운 느낌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기존에 썼던 섹션 느낌, 이런 느낌이랑 좀 더 급격하게 써서 급격한 느낌으로 라인을 이렇게 잡아. 급격한 느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허시컷 자를 때. 라인을 좀 급격하게 나눠준다. 되게 중요해.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지. 디렉션 어떻게 준다고?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 안 돼. 뭉치잖아, 머리가. 자,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게 자를 건데, 자, 이렇게 잘리면 여기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여기가 더 잘리겠지? 근데 허시컷 라인 자를 때 특징은, 자, 바디 포지션 고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줘. 아까 라운드 레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랐어? 앞으로 이동하면 잘랐지. 근데 허시컷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연결해서 쭉 잘라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잘랐어, 방금? 잡고, 하나. 자, 잡고, 둘. 여기서 콤 모양대로 연결되지. 둘. 셋 잡고, 이 선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줘. 그러면 라인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굉장히 얇아져,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 어떻게 돼? 뾰족해지지, 여기가. 굉장히 뾰족해지지, 이렇게. 사이드가 짧아지지, 이렇게. 이게 맞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CBE 들어갈 거고 이거 라인 자르는 거야. 이게 CBE 기준이 된다, 이렇게 자르면. 이거 내가 허시컷 다 우리 애들 만들어준 거거든. 쉽게 자르라고. 자, 그럼 두 번째 커트. 자, 섹션 똑같이 나눠주는데 어떻게 급격하게, 이렇게. 급격한 느낌으로 나눠줘야 돼, 무조건. 그리고 왜 마른 상태에서 자른다 그랬어? 니네가 허시컷을 많이 잘라봤어, 안 잘라봤어? 많이 안 잘라봤으니까 레이어를 실수한다, 실수 안 한다? 실수한다, 무조건. 그래서 젖었을 때 실수하지 말라고 말려서 자르는 거다. 초보들은 이게 훨씬 쉬워. 그럼 여기서 라인 자르고, 자, 이렇게 떨어져. 그럼 급격해지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잘라야 돼.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섹션 잡았을 때 당연히 어떻게 연결해서 잘라주고 잘라줘. 자, 잘라준다.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겠지. 이게 맞아. 이게. 그래서 앞으로 뺐을 때 보면 얘네가 이제 라인 되는 거고, 얘네가. 얘네는 뭐가 돼? 레이어가 돼서 이렇게 떨어질 거야. 레이어가 돼서. 이렇게 잘라주면 돼.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잘라주는데, 자, 반대편 잘라줄 때도 어떻게 급격하게, 급격한 느낌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잡아주고, 급격하게 잡은 상태에서 꼭지점 머리 안 잘리게. 잡은 상태에서 잡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자를 건데 앞에 레이어 먼저 잘라야 될까? 뒤에 레이어 먼저 잘라야 될까? 뒤에 레이어 먼저 자르는 거지. 자, 그럼 레이어 자를 거니까 머리 내려주고, 자, 여기서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허시컷 못 자르는 애들 특징인데 머리를 안 나눠. 레이어 자를 때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반만 잘라야 돼. 왜? 꼭지점 라운드도 꼭지점이 있고
트라이앵글 잘랐을 때 트라이앵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꼭지점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니까. 꼭지점 필요하니까 꼭지점. 자, 보거든? 그럼 여기서 보면 돼. 자, 지금 보면은 라인이 예를 들어 이 정도 남았어. 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라인이 많아 보여? 레이어가 많아 보여? 지금 봐봐. 니네들이 봤을 때 양이 라인이 많아 보여? 레이어가 많아 보여? 레이어가 많아 보이지. 저건 어떻게 보여? 레이어가 적어? 라인이 많아? 라인이 많은 것 같아? 레이어가 많은 것 같아? 레이어가 많은 것 같아? 라인이 많이 보이지. 근데 라인이 많은데 라인의 질감을 친 걸로 보이지. 그러니까 실제로 레이어 여기 잡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레이어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봐봐. 엄청 많은 거야 이거 레이어. 장난 아니지. 엄청 많아지겠지. 그러면 레이어를 예를 들어서 낸다면 레이어 허시커 레이어는 진짜 이만큼만 내도 돼. 이만큼만 내도 레이어가 라인이랑 비율이 맞아 보여. 근데 이 실수를 되게 많이 해. 레이어를 너무 많이 내는 거. 그래서 허시커 레이어 자를 때 이걸 어떻게 자르냐면, 자, 트라이앵글이잖아? 트라이앵글이잖아? 그럼 여기서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머리를 가이드를 만들어줘. 트라이앵글로 가이드를 만들어줘. 요 가이드. 이게 골든 포인트에서 사이드까지 연결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자, 내가 원하는 쉐입 정도로 이렇게 머리를 나눠. 얘네가 레이어가 될 거고 얘네는 라인이 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어? 머리를 자르는 게 중요하겠지. 자, 가이드 잡고 레이어 자를 가이드 정확하게 갖고 오고, 자, 이 위에서 먼저 여기서 먼저 레이어를 자를 거야. 요만큼 골든 포인트 위에서 잡은 상태에서 뒤에서 정확하게, 자, 잡고 스퀘어로 자르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스퀘어로 자르면 앞으로 그려지겠지. 트라이앵글 되겠지. 그럼 들어준 상태에서 두상 높이 정도까지 잡고 뒤쪽에서 스퀘어를 자른다. 그럼 떨어졌을 때 보면은 지금 들었을 때 많이 안 자른 것 같지만 떨어져서 보면은 디스커넥션 된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지. 그때 여기 길어지고 여기 짧아지니까 트라이앵글 됐잖아. 그러니까 이때 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 뭐냐면 여기 잡아서 이렇게 보고 생각보다 나 길게 잘랐는데 하고 떨어뜨리면 어때? 생각보다 짧아져. 근데 여기에 이제 볼륨감 들어가고 텍스처 더 넣어서 막 이런 식으로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 짧아지겠지. 그러니까 이거 자를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지금 보면 이게 레이어 원래 길이었단 말이야. 내가 몇 센치 정도 잘랐니? 이만큼, 5cm밖에 안 잘랐어. 근데 이게 엘리베이션 돼서 이렇게 끌어올라갖고 오니까 5cm밖에 안 잘랐어도 떨어졌을 때 층의 단차는 최소 10cm 이상 이렇게 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니네들이 초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가 먼저 조금만 잘라보고 그 다음에 떨어뜨려서 전체적인 레이어 느낌 체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겠다. 이걸 보는 거지. 그럼 이 정도 느낌이면 지금 이 정도 맞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사이드 부분 계속 연결해서 커트 할 거야. 자, 잡고 여기에서 가이드 지금 만들어 놨잖아. 그럼 정수리만큼 들어준 상태에서 코너 부분 정리. 자,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갖고 오면 사이드 자를 거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자, 뒤쪽으로 다 갖고 와서, 자, 연결해서 커트 이렇게 해줘. 일자로 스퀘어로 스퀘어로 이렇게 자르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트라이앵글 된다고. 그럼 여기서 잘라놓고 나서 이렇게 봐. 이렇게 봐. 뒤에서. 근데 레이어 양 적어 보여? 많아 보여? 많아 보이지? 나 지금 얼마나 냈는데? 레이어 이만큼밖에 안 돼. 이렇게 잡아보면, 자, 여기가 라인이고 여기 레이어야. 이거 봐, 이만큼밖에 레이어 안 냈어. 근데 떨어졌을 때 어떻다고? 많아 보인다고. 이게 레이어의 함정이야. 이게. 그래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 해파리 컷 되는 거야. 그래서 커트 못하는 애들이 레이어 컷 해놓으면 해파리 컷 되는 거거든. 위에가 무거워. 레이어를 냈는데 뭔가 약간 버섯 씌우는 것처럼 되는 이유가 레이어의 위에서 레이어의 양. 그러니까 두상이
이 부분을 기점으로 여기서 꺾이잖아, 골덴을 중심으로. 그럼 이 꺾이는 위쪽에서 레이어를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여기서부터 레이어를 시작하니까, 실제로 만약 예를 들어 진짜 이만큼 내가 레이어 냈다 쳐봐. 얼마나 무겁겠어, 여기서. 지금도 무거운데, 이만큼 레이어 냈으면 거의 해파리 되는 거지. 그러니까 투블럭 지지 않는 느낌으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잡고, 레이어 잘라서, 뒤에서 보거나 옆에서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여기가 짧고, 여기가 짧고, 지금 여기가 기니까, 당연히 뒤에서 보면 어떻겠어. 볼륨감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래서 레이어 잡을 때 무조건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로 잡아야 돼. 그래야 잡았을 때 뒤에가 살아 보이고, 옆에가 차분해져. 특히, 이런 커트 같은 경우 이렇게 뒤로 빼, 이렇게 앞으로 빼. 앞으로도 많이 빼고, 뒤로도 많이 남기잖아. 그때 어쨌거나 안정적인 형태인 트라이앵글이 가장 중요하거든. 그 반대로 여기에서 반대쪽 머리 자른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골덴에서 사이드 이렇게 잡고 자 여기 먼저 머리 커트 진행할 건데 자 커트 진행할 건데 반대편에 가이드 있을까 없을까 반대편에 가이드 있겠지 이렇게 보면은 반대편에 가이드 있잖아 반대편 가이드 보고 스퀘어로 정확하게 커트해줘 그럼 떨어졌을 때 여기도 레이어 잡히겠지? 그럼 앞으로 빼고 자 정확하게 가이드랑 갖고 와서 자 정수리만큼 들어줘야 레이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 그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레이어 정수리만큼 들어주면 돼 근데 정수리보다 더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층이 너무 많이 생기겠지 자 잘라줘. 그러면 뒤쪽에서 봤을 때 내가 커트를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가 짧고 길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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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볼륨감 생기는 이렇게 두상을 감싸서 떨어지는 그때 이렇게 빼보면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이 돼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뒷부분 지금 커트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뒷부분 커트 끝난 거고 앞부분 자를 거야 자 앞부분 잘랐을 때 어떻게 자르면 좋을 것 같아? 난 그냥 CBE처럼 자르면 된다고 봐 그럼 CBE처럼 자르는 거면 두상 라인 모양대로 머리 이렇게 갖고 와 갖고 와 그 다음에 그대로 자 들어 올렸을 때 자 보통은 이렇게 스퀘어로 킵했잖아? 근데 킵하지 말고 그냥 라인 따라서 그때 구렛나루 길이 보고 구렛나루 길이 보고 자 여기서 구렛나루에서 내가 가장 가이드를 길게 잡아야 되는 포인트 보고 수평 냈는지 체크하고 커트 자 연결해서 커트 떨어뜨려 그럼 여기서 앞에서 봤을 때 CBA 라인 나오지 그럼 다시 한 섹션 정도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렇게 귀에 꼽는 부분과 안 꼽는 부분 여기는 귀에 꼽는 부분 여기는 귀에 안 꼽는 부분 구역 나눠서 자 귀에 안 꼽는 부분 갖고 와서 여기서 자 플랫 레이어로 정수리만큼 들어서 자 두상 따라가면서 커트 해줘 그럼 떨어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모양만 보여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허시컷 됐지? 앞머리 자연스럽게 나왔나? 나오지. 왜 나와? 헤어라인 모양 때문에. 헤어라인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당겨서 잘랐으면 얘는 앞머리 되고 얘는 옆머리 되는 거야. 이렇게 잘랐으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앞머리,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은 옆머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앞머리랑 옆머리 동시에 만들면서 레이어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반대쪽도 당연히 어떻게 잘라주면 돼? 잡은 상태에서 자 보고 자 반대쪽에 가이드 있어 없어? 있지. 이 가이드 맞춰서 자 커트 한 섹션 더 어떤 섹션 꼽았을 때 귀에 안 걸리는 애들까지만 갖고 와서 커트 갖고 와서 커트 그러면 여기도
내가 정확하게 잘랐다면 이런 느낌으로 잡으면 호시코 모양이 이렇게 떨어지지. 전체적으로 질감을 덜어주고 싶은 게 아니라 끝에 부분만 좀 덜어주고 싶거든. 그러면 내가 잡았던 섹션 똑같이 잡아준 상태에서 자 가위를 열고 가위에 움직이지 않는 정나를 모발결이랑 똑같이 놓은 상태에서 살며시 닫아주면서 모발을 얇게 걷어줘.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 자 이렇게 정나를 어떻게 모발이랑 같은 결로 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그냥 끝에서만 자연스럽게 걷어주는 거예요. 끝에 너무 무거워서. 그럼 여기서 라인 커트 정리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당연히 이렇게 작업해주고 자 라인 여기서 얄쌍하게 정리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끝에가 이런 식으로 좀 가벼워지겠지. 근데 틴닝 안 쓰는 이유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 틴닝 쓰면 머리가 얇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끝에 좀 얄쌍하게 빼줬어. 자 그럼 중간에 여기까지 라인이니까 여기까지도 라인 좀 정리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라인 해서 정리해주고 레이어 들어간 부분 레이어 이렇게 봤을 때 라인이 좀 얄쌍해지니까 레이어가 어때? 더 부각돼 보이지? 그럼 여기서 레이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보자면 저 겉단에서 보여주는 층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약간 살짝 걷어주고 싶은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그래.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건 오버 디렉션에서 갖고 와서 테이퍼링. 이건 슬라이싱이랑 좀 달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쪽이 짧아지고 겉에 쪽이 길어지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 볼륨이 살아요. 정확하게 보여주면 이런 거야. 더 슬라이싱은 모발 잡았을 때 자 잡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가. 말 그대로 미끄러지듯이. 근데 테이퍼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차이는 어떻게 되겠어? 슬라이싱은 둥글게 깎여 나갈 거고 테이퍼링은 밑으로 깎여 나갈 거고 잡았을 때 슬라이싱은 하나, 둘, 셋, 넷이고 테이퍼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훨씬 이게 안정적으로 걷어지겠지. 근데 이거 이런 작업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보면 좋겠지. 그러면 반대쪽이랑 차이는 자 끝에 얄쌍해지니까 텍스처가 어때? 더 많이 생기지. 여기만 좀 더 깎아주면 되겠다. 느낌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느낌 완전 다르지? 가벼운 느낌.